안녕하세요. 월요일 징계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늘 그렇듯이 이제 한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제 근황 토크 먼저 해보고 그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번에는 문제를 못 풀어가지고 약간 참관하는 방식으로 해서 오늘은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. 저는 노트만 보고 공부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구나. 그런 걸 느꼈습니다. 네, 저도 이번 주는 뭔가 노트 먼저 보니까 뭔 소린가 이런 생각이 잔뜩 들어가지고 그책 한번 보고 나니까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하더라고요. 그리고 뭐 저번 주 동안은 머신러닝 쪽 공부하다 보니까 뭐 매니폴드를 사용하는 그런 방식 같은 게 나와서 그쪽도 한번 살펴보니까 그 채널에서 언뜻 들었던 뭐 미분 기하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좀 실제로 응용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네, 그러면 두 분이서 문제를 풀어주셨는데 어떻게 누가 먼저 공유를 하시겠어요? 오늘 먼저 해 주실래요? 매번. 저는 뭐 그냥 답이랑 그래프밖에 없어가지고. 아, 그러면 제걸 하고 네. 그 멋있는 그림을 보여주실래요? 그러셔도 되고요. 네. 네,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보이시나요? 네, 잘 보입니다. 네. 그 탄젠트 플랜하고 노멀 라인, 그 서페이스의 노멀 라인을 구하는 건데요. 문제가 두 개고,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하여튼 서페이스가 이렇게 있는데 어느 지점에서의 탄젠트 플레인을 구하는 거고, 여기서 이제 이렇게 노멀 라인이 있고, 여기서 요 표면에 있는 이 탄젠트 플레인에 있는 벡터를 구해서 직각인 두 개만 구하면 되는 그런 이제 개념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먼저는 이 그레디언트를 먼저 구해서 이 표면에서의 그 지점, T0에서의 그 그레디언트를 먼저 구합니다. 그러면 얘가 이제 노멀 라인의 방향 벡터가 되고요. 그래서 그 방향 벡터와 얘가 이 수직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요런 식이 구해지고 거기서 구한 요게 이제 탄젠트 플레인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노멀 라인의 방향 벡터를 알때 X0에서의 라인의 방정식이 P분처럼 이렇게 됩니다. 뭐 이렇게 T로 놔도 되고요. 6번도 마찬가지로 그레디언트 구하고 그래서 P0에서의 그레디언트 벡터를 구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레디언트 벡터와 X-X0, Y-Y0 이런 식으로 해서 탄젠트 플레인을 구했습니다.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레디언트 벡터를 분모로 놔둬서 이런 식의 그 노멀 라인을 구했고요. 근데 요렇게만 이게 뭐라 그러지? 뭐 모범이라는 건 없겠지만 이렇게까지가 쓰는 게 맞습니까? 아니면 막 왠지 막 2를 곱하고 싶고 여기는 뭐 마이너스를 막 곱해서 그 플러스를 좀 많이 만들고 싶고 막 이런데 어때요? 그 뭐죠? 왼쪽 같은 경우는 뭐 2를 곱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. 오른쪽도 뭐 마이너스 3을 곱해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해서 그 등호 두 개로 해가지고 연결해서
하는 방식이 있고, 그 다음에 그 매개 변수로 해서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. P 해가지고 뭐 X. 요 T 해가지고요. 네네네.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, 그래서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? 네네네네. 네. 그러면 여기서 끝내도 괜찮은 건가요? 네,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딱히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거 문제 풀다 보니까 그왜 초반에 그 플레인이나 뭐 라인 가지고 잔뜩 했는지 약간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. 진짜 이거는 사실 매번 그렇지만 문제는 쉽게 풀리는데 아 이게 진짜 묘하더라고요. 여기서 어떤 이제 개념을 말하자면 아마 여기서 뭔가 이렇게 여기서 직각인 얘를 구하고 얘하고 또이 평면의 모든 직선들이 직각이니까 그거를 해서 이 평면을 구하는 개념인 것 같은데 그런 게 되게 뭔가 말로는 정확히 못하겠는데 되게 묘하다는 느낌,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. 요거는 이게 그러니까 평면이 그러니까 그 저평면이 원래 공면에서의 변화율의 그 근사치라는 의미로 하는 거죠, 이게. 이 문제 개념이. 방향 도함수를 구해가지고 방향 도함수의 그 x 변화량 그1 변수를 했을 때 x 변화량 곱하면 그 y 변화량의 근사치가 나오잖아요.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게 저평면이 원래 서페이스에 근사 방정식이다. 뭐 이런 개념 같은데. 그래서 이게 원래 서페이스고, 그래서 이 서페이스 위에 점 중에, 이점 위에서 원래 이 서페이스를 따라서 움직였을 때의 체인지가 있을 텐데, 그거 말고, 뭐, 요 방향으로의, 요만큼 움직였을 때 얼마나 움직일 거냐 하는, 이해하고 문제를 풀었는데요. 그리고 잘 몰라서 일단 이걸 왠지 알로 놓고 싶어졌어요. 그래서 알로 놓고, 요렇게 해서, 요렇게, 여기까지 구하고, dx, dr, dr, dx, 라운드 알 라운드 x를 구해서 했더니 이게 r분의 x가 나오고 여기다가 r분의 x 놓고 이렇게 하니까 라운드 f 라운드 x가 r제곱분의 x다 여기 했습니다. 이게 xyz가 다이 이것도 대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요거 하나 구하면 다 똑같이 구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요거 하나를 구해놓고 다시 이제 시작했는데 일단 이제 FP0를 알기 위해서 이제 R 먼저 구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요 R이 P0에서 13이라는 거 구해놓고, 그다음에 F가 로그 R이니까 그레디언트 F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아까 구한 R제곱분의 X를 이렇게 됐습니다. 그래서 P0에서가 이렇게 그냥 대입해서 나왔고 일단은 앞으로 빼내봤습니다.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서.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한 요 디렉션이고 요거의 그 크기를 유니트 벡터를 구해서 이 유니트 벡터 방향으로의 DUF 가 내적이니까 요거랑 요거를 내적을 했습니다. 그래서 값이 이건데 약분이 될줄 알고 이제 일단 이걸 계산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요렇게 구했어요. 그래서 요건데 문제의 방향으로의 이제 기울기라고 할수 그런 건데
요 기울기로 0.1만큼 움직이면 그 저평면에서 움직이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게 아마 그 F의 실제 이만큼 움직였을 때의 어바웃, 어바웃인가 어플렉션이 네, 근사값이라고 생각하고 그 근사값이 당연히 얘가 1 단위 움직였을 때의 값이니까 거기다가 0.1을 곱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근데 저는 이렇게 나오면 불안한데 여튼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이거 문제 답이 이렇게 더럽게 나와가지고 좀 그랬는데 이거 똑같이 나오는 거 보면 맞는 것 같아요. 네. 네, 다행이네.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리니어라이제이션이라는 뜻인가 봐요.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이 문제랑 이게 그 용어들은 막 다르고 그런데 진짜 뭐 마찬가지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이제 잘 개념이 안 나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차 거랑 이제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봤고, 그레디언트 F를 먼저 구했습니다. 그레디언트 F를 구하고, 그 다음에 일단은 그 LXY를, 여기서는 이제 등으로 써도 될것 같아요. 그래서 그 P점에서의 F에서 각각의 FX, FY, 그레디언트 벡터로 요 FX0 점에서 그 움직인 것만큼 근사가 될 거다. 그래서 이제 아마 이 X가 X0에 가까우면 오차가 적을 거고,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오차가, 커지겠죠? 곡률이 크면 클수록. 네. 그래서 P0? 아, P가 이제 00이니까 0이고, 그 다음에 FP는 여기, 네. FP는 이제 여기 하는 거니까 00 하면 이제 1이 나오고, 그레디언트 F는 00 하니까 00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LXY는 1 더하기 요0 하니까 계산 없이 1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죠? 근데 LXY가 1이다. 근데 뭔가 그거는 그 선형? 그래프 제가 그려놓은 거 보면 아, 그렇죠, 약간 그렇죠. 이해될 것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네네. 좀 의미상으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함수가 지금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그 국소적으로는 갓그 평면으로 보자는 거잖아요. 네. 국소적으로 천천히 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그 지금 휘어 있는 공간을 1차 테일러 전개하면 그요 폼이 바로 나오잖아요. 그래서 저는 요거를 1차 테일러 전개해서 평면으로 보자, 요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. 네. 환영하래. 제가 두 번째 문장부터 잘못 알아들었는데, 일단 그림을 보면 뭔가 훨씬 잘올것 같고, 이 뜻은 아마 상수라는 뜻이잖아요. 여튼간에. 이 부분에서 어떤 일정한 값을 갖는다. 그 뜻으로 봐도 되죠? 네. 네. 그림 기대하겠습니다. 그래서 1, 1은 조금 다르게 FP가 3이고, 요 그레디언트 기울기를 실제로 갔습니다. 여기서 이제 기울기가 없다는 얘기니까 아마 상수가 나온 것 같고, 기울기를 실제로 가지니까 여기서 보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요런 선형적인 값이 나왔습니다.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차수가 이제 일단 높은데 요거는 뭐 체인 어쩌고 안 하고 그냥 바로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왔고요. 일단 이렇게 한번 빼놔 봤습니다. 그리고 LXY가 마찬가지 위에 것처럼 마찬가지고 P0에서 그대로 대응해서 FP 00이니까 여기 넣으면 이제 4고 그래서 그레디언트 F P점에서의 그레디언트 F가 이렇게 나왔고 마찬가지로 LXY가 이런 선형적인 식이 나왔습니다. 이것도 비슷하게
그렇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아, 문제가 적었네요. 뭐 일요일에 올렸잖아요, 제가. 그 토요일 저녁이었나? 그래서 뭐 많이 안 올리고 그 일부러 그 저번 주에도 어차피 그 레벨 커브 이런 내용도 같이 나왔어가지고 네, 겹친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뭐 많이 안 뽑았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제가 올렸어야 했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. 네, 질문 없으시면 바로 넘어갈까요? 그 리니얼라이제이션이라는 게 그냥 선형화라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그 2차원에서는 선형화가 2D 평면 상에서 선형화를 해야 되니까 이제 직선이 나오고, 그다음에 3차원에서는 3차원에서 선형하면 이제 평면이 나오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1이라는 게 Z는 1이라는 평면을 얘기를 하는 거고, 그리고 오른쪽에는 Z는 EX 플러스 EY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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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입니다. 그러면 튕기셨나 보네요. 일단 공유를 해주시겠어요? 네. 네. 튕기셨던 거죠? 아니, 공유를 끈다는 게 아마 나간 것 네. 그래프, 아, 지금 소리 올리는 것 같은데. 아, 지금 괜찮습니다. 그래프를 그려봤는데요. 첫 번째는 그 시계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그 원에 대한 그래프라서 그 요 지워진 점에 대해서 접평면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노멀 라인도 그 그레디언트랑 평행하는 방향에 대한 직선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. 두 번째 문제도 그 여기에 접평면이 나왔고 이게 그래프 모양이 주어진 함수 모양이 좀 복잡해가지고 잘 보이진 않는데 접평면이랑 노멀 라인이 나왔고 여기 그 어프록시메이션 부분은 제가 그값 때려 넣어서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요. 그 근사된 차이는 그 아까 계산하신 거랑 똑같이 이런 식으로 나왔고 이거를 실제 그 P1 점에서의 차이를 계산해 보니까 0.000790으로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뭐 어느 정도 비슷한 값이 나왔다. 요거를 좀 계산을 실제로 해 봤습니다. 그리고 테일러 전개로 봤다는 게그 함수를 이런 식으로 쭉그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. 여기 점에서의 그 이발리에이션한 값이랑 그 1차 미분에서 여기 점 목소리 이거 울리는 것 같습니다. 아, 네. 이런 식으로 sum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요 뒤에 2차, 3차부터는 그냥 쭉그 포기를 하고 앞에 요 부분만 보면은 우리가 그 아까 봤던 리니어라이제이션이랑 똑같은 폼이 나와서 저는 요거를 테일러 1차 전개까지만 한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. 다변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 때도 뒤쪽 부분은 이변수일 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뒤쪽 부분 날리고 앞쪽 부분만 보면은 그 3차원 평면에서 봤던 거랑 비슷한 형태가 나오기도 하고요. 그리고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그 파라볼라 모양 아 포물선 모양으로 포물선이라고 해도 되나? 이거 그 컨벡스한 모양으로 함수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데 그 0, 0에서는 지금 기울기에 대한 정보가 0이라서 그냥 이런 식으로 평면으로만 나왔고 만약에가 아니고 또 다른 점에서 기울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점에서는 그 기울기의 정보를 반영해서 아 네네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반영해서 요 근처 값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유출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요 부분에서도 여기서 근사화하면 3차원에서 함수 나타나는 함수를 근사화하면 이런 식으로
그 평면 두 개가 나온다. 이런 거를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. 확실히 그래프로 딱 보니까 눈에 딱 띄게 네, 잘 보이네요. 아, 그러네요. 그게 XY 평면에 이렇게 잘린 부분도 저런 식으로 잘 보여주네요, 그래프가. 어떤가요? 그 위에 포물면 XY 평면 아닌가요? 빨간 게? 아니요, 요거 밑에 요게 새색이 XY고 지금 Z가 1이어서 요거 살짝 띄워져 있어요. 아, 그렇군요. 그두 개를 동시에 그냥 한 그림에 그리신 거군요. A랑 B 포인트. 아, 네네네.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제 서페이스가 있으면 어느 물방울을 어느 서페이스 어느 점에다가 놓으면 그 점에서의 그레디언트 벡터 반대쪽으로 흐를 거잖아요. 네. 그러면 요게 아까 얘기한 그요 문제의 영역에서는 이제 물이 딱 멈추는 보이는 느낌이 이 그림에선 진짜 완전히 느껴지네요. 약간 저는 머신러닝은 잘 모르지만 얼핏 들어본 걸로 이제 그래디언트 디센트 이런 것도 저런 걸 약간 활용한 거 아닌가요? 이거 그대로예요. 이거 그대로가 아니고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보낸다는 거죠. 만약에 여기 P 파란 점에다가 지금 포인트가 있으면 그레디언트가 요 저평면 따라서 요 밑쪽 방향으로 갈 거잖아요. 요 방향이면 요 방향의 그 특정 값을 곱해가지고 요 얼마나 갈지 정해주는 방식으로 쭉쭉 따라가다 보면 여기 도착하게 될 거잖아요. 근데 그 실제로는 손실 함수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이스한 컨벡스 모양이 아니고 좀 위글리하고 잔뜩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도입되는 거고요. 네, 그러면 감사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매우 짧은데 여기까지 할까요? 좋은데요? 네. 일단 김남호 선생님 안 계시니까 그 정리 노트나 이런 거 관련해서도 그것도 좀, 네, 없고 그다음에 저도 문제를 요번 주에 못 풀어가지고 딱히 여기 저번 주한 일요일이나 해가지고 올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못 올려가지고 근데 네, 그렇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